환경부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안으로 장양리 취수장을 지금보다 상류로 옮기는 안을 지시했습니다. 횡성군은 횡성에 또다시 규제가 생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김진아 기자입니다.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달 횡성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용역 검토 결과 횡성댐 이수 안전도에 변동이 없어 댐 공급 능력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한 달 만인 지난 4일 환경부는 극심한 가뭄에는 횡성댐의 물 공급이 불가하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통보했습니다. 그러면서 원주 취수장을 상류인 대관대천으로 옮기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. 그러면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묵게 탄약고가 떠난 자리에 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물 공급에 문제없다던 환경부 입장이 불과 한 달 만에 뒤집어지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기대감을 높였던 횡성 지역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원주시 물 공급을 위해 다섯 개 리가 수몰되면서까지 횡성댐이 건설됐지만 원주시가 자체 취수장을 고집하면서 이후에도 20년간 규제에 묶였고 다시 새로운 보호구역이 생기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. 또 다른 규제를 통해서 상수원 보호구로 묶이자는 것은 횡성군을 죽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. 환경부 대안대로라면 원주는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고 횡성만 또 규제받는 데 대한 반감도 높아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 정말로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.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정말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. 횡성군은 다만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긴급 급수시설로 취수장을 옮기는 조건이라면 환경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